다양한 예술적 융합을 선도하는 아트뮤지엄 여에서 미술관 콘서트를 매달마다 선보이고 있습니다. 음악회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미술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달은 특별히 조상렬 작가님의 붉은 산 쾌감으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작가님을 또 모시고 간단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금관 오중주와 드럼이 함께 이 앙상블을 이루어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. 좋죠. 네, 오늘 좀 색다르게 금관 오중주 이 소리가 더욱더 즐거운 음악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. 올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아세요? 들어보셨죠? 네, 올레 KT. 네, 그렇죠. 네, 올레라는 스페인어가 있는데 이게 뭐 힘내, 네, 잘해 뭐 이런 뭐 언어예요.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올레! 네, 그러면 투우사의 노래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. 아트뮤지엄 려에서 붉은 산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된 네. 조상렬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악기를 넣은 거는 네. 그림이라는 것이 시각적인 거잖아요. 시각적인 거에 청각적인 어떤 음악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색소폰이라는 그 이미지를 넣게 된 겁니다. 이 음악 과 그림을 같이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봄날을 한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 누르고 연주를 할게요. 액션 패션 악기는 이렇게 신호만 주는 신호용 나팔이었어요. 더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네, 트롬본이라는 악기인데요. 재미난 캐릭터들이 쑥 진행할 때 그런 음악들을 정말 이 악기로에서 녹음을 많이 해요.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런 특수 효과 한 번만 내주실 수 있나요? 네, 이런 네 이건 오토바이 소리였고요. 다음은 호른이라는 악기를 소개시켜드릴게요. 프랑스 왕이 사냥을 할 때 쓰였다고 해서 이름이 정확한 명칭이 프렌치 호른이라고 해요. 기네스북에도 제일 연주하기 힘든 악기로 올라와 있었어요. 이 손으로 음정을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티바라는 악기인데요.
네, 이런 네, 큰 박수 주시면 또 드럼셀 한번 들어볼까요? 네.